2월 11일 토요일 가정예배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오셨고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주님을 반대와 거절로 응답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 역시도 바로 이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양 같은 너희들을 이리로 가득한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는 길은 자기들이 원해서 또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이었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 역시도 내가 원해서 서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세상이 이리때로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양으로 비유하죠. 여러분, 양은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양들이 이리때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로 간다는 것은 어쩌면 무모해 보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또 양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리때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순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온전함으로 세상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이리때로 가득한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그들을 버리신 거나 또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이 보내주신 자리임을 기억하시면서 제자들이 오직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또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날마다 세상 앞에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